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였다.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다던 박 총장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그의 주장은 당시 운동권에 대한 일반적 상식과도 부합되지 않았다. 박 총장은 학생들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도 있다고 했지만 그 학생들을 밝히면 그들이 맞아 죽을지 모른다며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 사회과학은 매우 전문화되고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고도로 전문화되어 아마추어가 접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만드는 사람의 사상이 일반 인간의 사상을 억압하게 됐습니다. 물가 지수를 예로 들어보자. 주요 상품을 선정하여 가격을 평균하는 것으로 일견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석이나 TV의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고 반대로 쌀이나 야채의 가격이 폭등했다면 물가지수의 변동은 없을지도 모르나 체감하는 물가는 상승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GNP의 국제 비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A국의 경우 자동차나 전자제품이 B국보다 훨씬 비싼데 일용품의 경우는 반대로 매우 싼 반면 B국은 전자제품은 비교적 싼 편이나 일용품은 A국의 몇 배나 높다고 하자. 이에 B국의 GNP는 A국의 몇 배나 높고 생활 수준도 높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즉, 물가지수나 GNP는 국민이 원하는 생활의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한다.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오. 수량화란 학자들이 발명한 것입니다. 대상의 성질을 명확하게 음미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수치를 붙여서는 진정한 수량화라고 할 수 없는 형태만의 수량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머리에 놓고 있으면 언뜻 과학의 가면을 쓴 가짜 수치들에 기만당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수량화 문제는 대상이 공리화된 실수의 세 가지 성질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로 갖추고 있다면 의의를 지니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량화의 의의는 없습니다. 수량화란 단적으로 어떤 대상을 숫자를 이용해 표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 것인데 수량화가 과학적으로 의미를 가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작다면 반드시 A는 C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가? 추이율. 두 번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가능한가? 사칙 연산. 세 번째, 수치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가? 연속. 따라서 수량화에 의해 학문이 진보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수량화하면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량화하지 않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량화하지 않고도 시공을 초월한 비교도 분명히 가능하기도 하고 수량화의 장점과는 달리 상호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유도 3단, 태권도 4단, 바둑 3단이므로 총 10단이다와 같이 말하는 것도 농담으로는 재미있을지 모르나 단의 합을 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즉 수량화하면 이질적인 것 사이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량화를 예를 들어봤는데 좀 더 넓혀보면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서 수단이 목적이 되는 전도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경제학학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경제학만 아니라 넓게 사회과학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도 대강 옳습니다. 사회과학은 기술적인 면 외에 사상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귀찮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면은 암기로 기억하는 일도 가능하지만 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상은 아무리 공부해도 사상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것과 사상적인 것은 실제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상은 공유재산의 전달 면에서 당연히 자연과학보다 한층 더 암기의 성격을 띄어서는 안 될 터인데 그 반대가 되고 있어 이상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경제학의 GDP는 일국의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의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수단입니다. 도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어느새 목표로 여겨집니다. 나아가 목적이 됩니다. GDP가 국가의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에서 풍부함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어느덧 살짝 바뀌고 점차 국가 자체의 가치를 결정하는 상징으로까지 여겨집니다. 타국과 GDP나 개인당 GDP 또는 성장률을 비교하며 정부, 매스컴, 국민이 모두 일희일비합니다. 국가나 인간의 목적은 GDP도 경제성장도 그 자체도 경제회복 그 자체조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단입니다. 이런 상황은 행복이나 목적을 생각하는 전업자가 사라지고 경제학자라고 하는 수단의 전문가가 자본가와 함께 눈앞의 풍부함을 대중에게 약속하여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속였기 때문입니다.